오케이, 최우 두 번째입니다. 중간에 끊겨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건 좋지 않으시는 중? 자, 그래서 가볼까요? I am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looking for A new boyfriend. a new Boyfriend. boyfriend.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뭐하고 다르다 했어요. 오늘은 파인드하고 found looking. looking 봅니까? look 하고 뭐가 다르다 했는데요. 파인드 뜻이 뭐예요? 찾다. 오케이, look 의 뜻은 자, 너 단어 할때 선생님이 다 설명했고 어? 다 설명했고 그리고 단어장에도 다 있는 내용을 이렇게 뭐지 하고 있으면 곤란한데요. 채용아 지금 하는 게몇 번이지? 11번이지? 여기 놓고 있다고 치. Look for. 그다음에 여기 find 있고. Find. Look 뭐가 다르다고 배웠어요? Look for. 그냥 찾다가 아니고 두리번두리번 아직 못 찾았어. 어딨지 하는 게 look for라 했고요. find는 Find. 여기 있네 하는 게 find라고 단어 수업할 때 했어. 응? 그러면 여기에 나는 남자친구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있네 하는 거야. 두리번 하는 거야. 어? 두리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단어 할때 그냥 찾다가 아니고 이렇게 단어 할때 했고요. 보겠습니까? 아직 못 찾았잖아. 나는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다! 내 새로운 남자친구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 하는 거예요. 어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쵸.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누구를 넌 찾니? 오케이, 그렇죠. 누구를 너는 찾니?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그렇죠. Who? 아이고야. Who? 여기에 나는 가는 중이다 보여요? 나는 가는 중이다. I am go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나는 가는 중이다가 I am 나는 여기 잘 봐. 나는 가는 중이다가 I am going이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가는 중이다를 묻는 말 받으면 너는 가는 중이니네, 그렇지? 너는 가는 중이니가 뭐야? Are you going? 여기에 나 우리말 한글로도 당연히 나가 너로 바뀌어야 되니까 영어로는 I가 you로 바뀌어. 그러면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I 다음에 am 왔어. 그치? 그러면 I가 you로 바뀌었는데 근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쓰니까 you랑 같이 쓰는 동사는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보자.
이거 보세요. You are going. You are going. 이거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 가는 중. 누가 다 이렇게 돼 있네. 네가 가는 중이다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너는 가는 중이다야. 너는 가는 중인이에요. 너는 가는 중인.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비동사가 일로 갔네. 네. 어? 아니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비동사면 비동사 규칙대로 I am going, are you going? 그러면 그는 가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는 가는 중이다. 히. 어떤 남자 한 명이 힌 거 아직 모르진 않겠죠. 히. Is 그러면 그는 가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뭘까? 아니 비 동사 he is 하다가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됐고. you are 하다가 are you 하니까 묻는 말 됐고. 어? 그러면 그들은 가는 중이다는 뭘까? 그들은 가는 중이다? 그들이 they인 거 혹시 모르지 않겠지? They are. They 뭐? They is야? 아, they are. 그러면 그들은 가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 Are they going? 이거 처음 알았어? 내가 그리고 처음 설명하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내가 찾는 중이다가 I am looking for야. 어? 네. 근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으니까 새로운 남자친구랑 대답을 듣고 싶으면 그렇다면 뭐라고 물었을까? 새로운 남자친구는 누구니까? New boyfriend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가 됐고 나는 찾는 중이다. I am looking for. 그럼 너는 찾는 중이니? Are you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be 동사라며. I니까 am이고 you니까 안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했네. He is 묻지 않는 말이니까 is he 하면 묻는 말 되고 they are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고 I am 묻지 않는 말이니까 am I 하면 묻는 말 되고. 이런 설명 처음 들어요.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그러니까 I am looking for.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So, I pick up. Pick up purple basket. Purple basket.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Basket 바구니란 뜻인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바구니 하나, 바구니 둘 셀 수가 없죠? 그쵸, 희한하네. 난 셀 수 있던데. 바구니를 어떻게 못 세? 어? 바구니 셀 수 있지. 자 여기에 boyfriend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셀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셀 수 있는데 몇 명이야? 한 명. 혹시 얘 보여요? 얘를 왜 써야 되는지 선생님 해준 것 같은데. 응? 바구니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 문장은 어디가 틀렸을까? I am pick up 이다. 자 재우야, 내가 방금 전에 boyfriend 셀 수 있냐 없냐 물어보고 boyfriend가 틀림없이 한 명일 테니까 여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했어. 그러나서 무슨 얘기를 이어서 했냐면 basket이 바구니란 뜻인데 내가 바구니 몇 개를 집어들 것 같아? 한. 그래서 응? 영어와 우리말하고 다른 점 어떤 물건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이런 걸 써야 되는 규칙이 우리말하고 다르게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다 이렇게 쓸게. 그러면 다 이렇게 쓸게. 우리말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영어는 이런 말을 해야 된대요. 됐어? 됐습니까?
영어하고 우리말이 달라 똑같지가 않아. 어? 오케이. 자,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뭐라 했더라? 우리말로 무슨 뜻이 이렇게 간단하게 줄어든 거라 했더라? 읽기 연습 시간에 안 했냐? 다 수업한 거 다시 물어보고 있는데요. 너 오늘 몇 시까지 가야 돼? 3시에 맞춰야 되냐? 4시까지요. 뭐라고? 4시까지요. 재우야, 넌 내가 지난 시간에 물어본 걸 내가 다시 물어보고 있거든? 어? 사실 이거 읽기 연습하고 별 차이도 없어. 오케이, 재우 읽기 연습. 하우도 하우. 내가 뭐 특별히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고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 재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안 되겠어. 다시 공부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너랑 나랑 수업했던 내용이야. 어? 알겠습니까? 일단 통문장 시험은 쳐보세요. 쓰기 시험. 지금 말하기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쓰기 시험 쳐봅니다.